아파트인데? 그냥 꼬리인데. 하이피치스. 안녕, 나는 수호. 나는 태광. 나는 찐이. 치즈 좋아합니다. 너무 좋아해요. 뿌려 먹어요. 맨날 사서 라면에도 뿌려 먹고. 피자 치즈? 네, 네. 모짜렐라 치즈 사가지고. 저는 파마산 살짝 또. 오. 모짜렐라 파마산. 저는 다 좋아해요. 저는. 아, 진짜 다 좋아하는 거 확신해요? 네. 네. 어? 모든 치즈를? 네. 네. Everything. 우와, 잠시만요. 근데 다 먹어보진 않았지만 벌레 먹었습니다. 곰팡이 펴있거나 막 상해에서 배탈 나지 않으면 먹을 수 있어요. 그러고 근데 치즈는 원래 숙성 음식이어서 그 파란색 곰팡이가 나올 때까지 숙성시켜야 돼요. 제가 지식이 얕아가지고. 여기가 찐이네요. 오늘은 프랑스의 대표적인 치즈들을 와 진짜 저 막 새로운 음식 맛보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. 치즈를 맛보고 맛이 마음에 들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. 마음에 들면은 프랑스어로 좋다 울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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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손발까지 해야 되네. 울랄라 만약에 먹었는데 아 별로야 맨농 맨농 아니면 사크블루 사크블루 너무 맨농이 난데요. 맨농 사크블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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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 번째는 무기 치즈 뿌리 뿌리 뿌리를 주세요 뿌리를 주세요 와인도 주세요 와인도 주세요 냄새 별 냄새 안 나요. 안 나요. 아무 냄새가 안 나는데 세봉 아닌가? 뭐였지? 오 랄라 맛있는데? 엄청 고소하네. 여기서 더 숙성되면 좀 힘들 것 같은데 딱 지금이 좋은데? 물잔 해야 된다. 빨리 마시자. 쌍대! 빵이 필요 없어. 너무 맛있어. 여기 꿀이랑 아몬드 이런 거 해서 너무 맛있어. 위위위위위위위위위 No, no. 아, 위위 우리 치즈에 하얀 부분 있었죠? 네. 하얀 부분이 곰팡이입니다. 아, 진짜요? 거기가 좀 델리케스라는 게 델리케스 진짜 그 맛의 최절정 부분. 그러면은 두 번째로 걸을까요? 가시죠! 가시죠! 애니메이션에 보는 삼각치즈 있잖아요. 약간 그런 느낌인 거 약간 통과젤이 나 네, 통과젤이 나올 것 같은 두 번째 치즈 이름 구멍이 뽕뽕 뚫려 까망베아 아, 까망베아 아, 까망베아 까망베아 거의 프레스인데? 까망베르 어? 냄새가 조금 어? 좀 더 치즈 냄새가 나. 좀 더 약간 숙성된 냄새 응? 느낌. 아 진짜. 아 맛있어요. 이거 좀 짜요. 맛있지? 응. 응? 울랄라. 아, 나는 잘 모르겠는데 어, 그렇게. 진짜? 뿌리한 맛이 나는 것 같은데. 약간 이거 먹고 마스크 쓰면 안 될 것 같아. 약간 제가 먹어본 치즈랑은 색다른 맛인데요. 프랑스 치즈 만드시는 분들은 치즈에다가 맛있는 맛을 만들기 위해서 박테리아를 첨가한다고 합니다. 약간 김치의 유산균 이런 느낌 아닐까요? 제가 소시지까지 다 먹었어요. 맛있어요. 이게 뭐죠? 와 치즈 맞나요? 크래커 녹인 것 느낌이 같아. 느낌이 좋지 않아요? 사크블루 약간 땀 냄새 같은 뭔지 알죠? 자 그리고 심지어 빵도 안 줬어. 세 번째 치즈는 에푸아스인데요. 에푸아스는 굉장히 부드러운 치즈의 한 종류인데 냄새가 너무 강해서 한때 파리 대중교통에서 금지되었어요. 와 그럴 정도야? 제가 먹어보겠습니다. 어, 이렇게 되는데? 응? 맛있는데? 근데 세다 엄청 세다 뭔가 싱크대 안을 핥는 느낌. 아 그렇게 얘기하지 마. 그 싱크대 배수구를 약간 살짝 핥은 느낌. 그 느낌 알아? 그만 그만. 그 아. 근데 그 좀 맛있어. 봉수. 용감한데? 이건 진짜 맛있어. 와 뭐야? 같이 먹으니까 맛있다. 진짜 완전 맛있어요. 없이 먹으면 조금 싹 물러가네. 빵이랑 같이 먹으니까 울랄라네요. 빵이랑 먹으니까 진짜 향이 중화가 돼요. 손에서 냄새가 뭐야 색깔이 왜 초록색이야? 저게 진짜 다곰팡이에요. 자 다음 치즈 이름은 블루두베니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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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루 치즈구나. 아 이거 냄새 좀 왜 이렇게 나.. 나 왜 이렇게 나 똥꼬리.. 아 잠깐만 먹는 거야 꼬리 냄새.. 어 근데 이거 시원해 이거 뭔 냄새지? 많이 맛하는 냄새인데? 그냥 꼬리 냄새
아 이게 냄새가 너무 심해져서. 아 근데 괜찮은데요? 오. 얼굴 괜찮은데? 전 치즈보다 저는 냄새 괜찮은 것 같아요. 아 지금 손에 냄새가 다 배겨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. 손에서 에퍼스 냄새. 그 용기 있게 한번 먹어볼까요? 꽃대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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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꽃대광. 아까처럼 먹어봐. 물 나와. 와. 꽃대광, 꽃대광, 꽃대광. 어? 뭔가 흔들리는 거 같아? 움찔? 뭐야? 우와! 잠시만요. 자, 고수호! 고수호! 어. 먹어. 왜 나는 괜찮을 거 같지? 냄새가? 아, 한번 드셔보세요. 고수호. 아, 입에서 안 가셔. 나는 모르겠어, 이건. 오, 진짜요? 찰흙만 나는데? 나 왜 소리 들리지? 제가 좀 크게 먹긴 했나 봐요. 또 엄청 뻔먹었대. 네. 아 그걸 보셨어요? 이만큼 한번 드셔보세요. 한 입만.. 아 떨어져서 못 먹었네. 몽팡이가 세볼.. 아 뭐였지? 세봉? 세봉. 울랄라. 아 저기 입에서 다 터져나와요 그 곰팡이 향이. 어 난 이게 에프어스보다 난데? 어떻게 저... 달라요? 더 짜고 더 깊어요. 맞아 향이 있어 뭐. 근데 찰흙 향 같기도 하고 저는 찰흙이라고 생각하니까 먹을만 하네요. 바닷물에서 건져낸 찰흙. 네, 네. 바닷물에서 건져낸 찰흙. 할 말을 잃었어. 아, 근데 이것도 빵이랑 먹으면 괜찮을 수도 있잖아. 치즈를 빵이랑 먹는 이유가 있었네요. 빵이랑 먹는 이유가 있었네. 빵이랑 먹는 이유가 있었네요. 손 떨리는데? 아 이건 진짜 쉽지 않네요. 근데 나 이 국물이 되게 아 그러니까 국물이 조금 힘들어. 치즈에서 국물이 나오는 건 처음 봤거든요. 꽃대강 오 빵 다 먹었어. 치즈 요만큼 바르고 저는 울랄라. 저도 울랄라. 아 좋네요. 사크블루. 하나 둘셋 에프와스. 나 이거 저랑 형이랑 네. 비슷하네. 에프와스로 이때까지 먹었던 치즈랑 에프와스는 다른 느낌인데 빵이랑 발라보니까 새로운 풍미를 낸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았어요. 저도 형이랑 비슷한데 좀 음식의 풍미가 확 살아나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. 그래서 충분히 사 먹을 것 같아요. 작은데 큰 맛을 느낄 수 있어서 그러니까 와인을 마시고 싶은데 배는 불러. 그럴 때 이제 요거 이렇게 조금 먹고 조금 먹고? 먹고 이거 한 조각이면 와인 한 병도 거뜬하다. 그리고 자는 거.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. 부탁드립니다. 메시 버크. 메시 버크. 메시 버크. 상태 상태 상태. 바이.